오늘의 제 룩입니다. 사놨던 거 못 입을 것 같아서 챙겨왔는데 이게 등이 보일란가? 이게 안 보이나? 지금 등 장난 아니에요. 이 몸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니까 못 입었던 거 다 입으려고요. 아침 먹으러 나갈 건데 벌써부터 고민이에요. 아침 먹기 전에 빵을 먹을까 말까. 아마 먹겠죠, 저는? 그럼 빵집부터 갈게요. 야! 어제 남았던 에그 타르트부터 시작할게요. 하루 돼가지고 좀 눅눅한가 보다. 원래 우도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태풍 때문에 우도 가는 배편이 막혀있어요. 그래서 애월로 돌려고요. 너무 부드럽다. 여기 빵집 너무 맛있어서 지금 여기 빵집 빵 사러 가고 있어요. 큰일 났다. 안녕. 저녁에 먹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에그 타르트 엄청 좋아하거든요. 어제 바디 프로필 끝나고 먹었던 양이에요. 나 진짜 많이 먹었어. 빵 속에 연유 크림이 진짜 이것만 사올까? 아, 하나 저녁에 먹으려고 했어. 하세요. 네. 28,000원도 나왔는데 어떻게 바깥보다 빵값이 더 들지? 그래도 든든해서 오늘 아침은 빵으로 때울게요. 저는 아침으로 빵을 때울게요. 방금까지 빵 먹고 왔는데 또 먹죠? 아니, 아까 에그타르트 먹었는데 어제 산 거라서 좀 눅눅하더라고요. 바삭한 에그타르트가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. 3,800원. 한 입당 얼마씩 있는 거지? 지금 380원어치 먹었습니다. 360원? 퐁당퐁당거려. 맛있다. 제주도에서만 파는 쑥 프라푸치노고요. 안에 쑥떡이 씹혀요. 살이 굉장히 찔 것 같은 맛이에요. 우선 요 치아바타부터 먹어볼게요. 어제 먹었던 메뉴 그대로 샀어요. 아침으로는 이거 먹고 아점 먹으러 갈 거예요. 지금은 시간이 아침 9시예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8시부터 계속 입에 물고 있는 거거든요. 지금 가는 집이 10시에 열어서 10시에 아점 먹어야 되니까 먹으러 왔어요. 이때 먹지 언제 먹어. 크게 한 입 뜯어서 짠, 피자처럼 토핑이 돼 있어요. 따뜻할 때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어제랑 똑같은 맛이네. 빵이 부드러워요, 진짜. 와, 맛있다. 이렇게 먹을 거면 비닐장갑 몇 챙긴 거지? 제가 근데 음료수 할 때 제일 큰 거로 시키거든요. 근데 쑥쑥 프라푸치노는 그란데 사이즈밖에 없어요. 제가 쑥하고 말차 라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우수한 맛. 말차 킬러. 우도를 오늘 못 간 게 아쉬운데 배가 안 떠요 오늘. 내일을 한번 기대해보가! 우도에서 하하호호버거 먹고 싶었는데. 아, 나 근데 진짜 잘 먹는다. 서울 가서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. 후회는 서울 김해오가한테 맡기고 제주도 김해오은 먹어야지. 전 이제 다 먹고 버섯 전골 먹으러 갈게요. 주문한 해물 두 개 정도 나왔습니다. 소스들이 너무 좋아요. 이 마음 해물을 다 잘라야 된대요. 이렇게 딱 세우죠. 해물 소금지 완료. 국물부터 먹어볼게요. 아직 깊은 맛은 나오지 않아. 뭔가 룰맨 육수 맛 살짝 나는 것 같아요. 마스크 없으시면 실고. 이제 만두를 넣어서 살짝 익혀볼게요. 한번 쓰시고 한번. 전복
맛 만두. 동그란 미니 양배추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전복 맛 만두. 제가 먹은 반대쪽에 전복이 있어요. 딱새우 까면 이렇게 작아요. 미니미 전복. 전복 육수. 저 지금 식사하고 나왔는데 엄청 배불러요. 가격이 5만원인데 제가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먹었던 것 중에 가장 왜 여기가 왜 맛집 리스트에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곳이었어요. 해물버섯 전골인데 해물 양이 진짜 코딱지만 했어요. 5만원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. 그리고 국물 맛이 잘 모르겠더라고요. 애매한 사골 맛? 제 입맛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가장 왜 상위 수준의 이곳이 있을까? 의문이었어요. 배는 굉장히 부르고요. 아, 만두 색깔은 굉장히 예뻤어요. 전복만두, 문어만두, 김치만두, 고기만두가 있었는데 만두는 맛있었어요. 하지만 메인 메뉴인 해물전골이 저한테는 별점 하나? 카페 가서 저는 편집 좀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보실까요? 디저트로 마카롱 먹으러 왔어요. 주문한 마카롱 알지 않는다. 먹으면서 저는 작업을 원래 작업할 때 간식 좀 쌓아놓고 하거든요. 단 거 잘 안 먹는데. 버섯 전골 힐링되네. 똥카롱이네요. 생크림 맛이 너무 강해요. 쫀득쫀득 해야 되는데 휘핑크림 맛? 녹차 생크림 맛이에요. 좀 아쉽다. 이 빵이 너무 푹신푹신해요. 그냥 빵. 원래 좀 단단해야 되는데. 저는 이제 편집이 늦춰진 걸 모르고 빨리 해야 돼요. 숙소 도착해서 1시간 자고 빵 또 먹었어요. 제가 장난이 아니네요.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일권 가능한 헬스장 얼른 알아봐서 지금 헬스장부터 가려고요. 아 진짜 오늘 하체 운동하고 가능하면 어깨 운동까지 해보려고요.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어깨 운동이 가능할까는 모르겠어요. 그럼 빨리 이 뱃살 빼러 가봅시다. 아 저 운동 도착했고요. 하체 운동 시작할게요. 화이팅! 배는 여전히 나와있다는 거. 저는 이제 동문시장 가서 회랑 주전부리 사가지고 숙소에서 밥 먹을 거예요. 운동했으니까 조금 마음 편히 먹으려고요. 출발! 좋아요. 얼른 가서 먹고 싶다. 먹을 거 엄청 샀어요. 버터밥, 흑돼지 볶음, 전복김밥, 회까지. 배가 터지겠는데요? 얼른 가서 밥 먹어요, 우리. 2일차 야식 타임. 오늘은 광어 농어회, 전복김밥, 흑돼지 숙주볶음, 전복 버터밥, 전복 초밥, 그리고 마농 바게트 빵까지. 너무 맛있겠죠? 잘 먹겠습니다.
우짜짜짜짜 잘 먹겠습니다. 체중계 챙겨왔거든요. 그래서 아까 몸무게 재보니까 3kg가 쪘더라고요.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안 먹어요. 오늘 난 운동도 했고 먹을 자격이 충분해요. 그래서 맛있게 먹을게요. 먹자. 분명히 아까 프로틴 먹고 배부르다 이랬었는데 원래 여기에 면이 들어가는데 배 앞에서 면 소진이어가지고 없이라도 해주세요 사정해서 해주셨어요. 면 있었으면 진짜 더 맛있었겠다. 전복 버터밥. 전복 내장으로 밥을 만든 거구나. 거기 흑돼지가 옆에 제육볶음처럼 있네요. 같이 먹는 건가 봐요. 이렇게 야시장 1, 2, 3예요 랭킹. 장어랑 농어. 초장에 와사비 풀어야죠. 모두 이게 한 접시가 8,000원이죠? 한 접시 더 살까 하다가 일단 모자리면 치킨 시켜 먹어야지 하고 참았어요. 쌈 싸먹고 싶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먹고 좋아서 또 먹을 전복김밥. 계란 따뜻해서 맛있다. 제가 봤을 땐 전복김밥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좀 아껴 먹을 거예요. 제가 전복 킬러예요. 그럼 본격적으로 저는 식사를 시작할게요.